와, 이거 대큰데? 자, 이번에는 육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히트보신 코리아입니다. 코로나를 피해서 청정지역인 금곡낚시터에 왔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금곡낚시터가 향어터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괴물 향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향어와의 전쟁 2를 준비했습니다. 진한 몸맛 느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트보신 코리아 향어와의 전쟁 2 출발합니다. 향어는 어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향어는 거의 다 양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양식장에서 이용하는 사료가 어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된장 어분을 한번 써볼 거고요. 그리고 이 초록 매실은 뭐냐면 향어 양식장 그 협회장님께서 매실 액기스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초록 매실로 약간의 코팅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어가 가장 좋아하는 수온은 29에서 27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어의 품맛을 정말 많이 드시려면 여름에 하시면 많이 드시면 됩니다. 와, 와, 아 이게 어떻게 이게 4호줄이라서 4호줄이요? 네. 와, 조금 더 들어가면 괜찮대 작고. 와, 와, 아 보이시나요? 향어입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향어와의 전쟁 2. 죽입니다. 와, 진짜 죽입니다. 와, 와 오짜입니다, 오짜. 바늘이 와, 나갔습니다. 금곡낚시터 사장님을 모시고 금곡낚시터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심은 보통 2m에서 3m까지 나오고 있고요. 칸수는 3.2칸에서 60대 장대까지도 던질 수 있도록 좌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방류되는 향어는 작아도 1kg 이상급, 또 보통은 4kg에서 5kg급 이 정도 되죠. 대물 향어 그리고 방류가 되고요. 또 평일에는 임진강 어부가 잡아오는 메타급 잉어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처음 개장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시는 조사님들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매주 방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맑고 오시면은 조사님들 맑은 공기에 힐링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금곡낚시터 오셔서 진한 손맛 말고 몸맛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더 큰데? 아닌가? 비슷한가? 우와 이거 더 큰데? 와, 아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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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보이시죠? 또 잡았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와, 자 이번에는 육자입니다. 최고 23 됩니다. 물병인데 크기가 지금 가만. 말이 안 나옵니다. 크기가 지금 분간이 가시나요? 날이 저물었는데